우선 뭐 이런 서울 이랜드 FC의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그런 같은 큰 뜻을 이루는데 같이 함께한 수 있는 일원이 된 거에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서울 이랜드 FC의 좀 성격을 일조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뜻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로 함께하기 위해서 서울 이랜드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사실 김동윤 감독님께서 서울 이랜드로 부임을 하시고 꾸준하게 저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결정하는데 큰 고민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좀 쉽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. 경기장에서는 사실 뭐 많이 거친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쌈딱이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그냥 팀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선수라고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뭐 감독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참으로서 좀 팀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좀 많이 전파를 하고 좀 좋은 에너지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좀 전달을 해서 좀 팀을 하나로 좀 뭉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좀제 역할인 것 같고 감독님이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강성이시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해주시는 스타일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선수들을 잡아줄 수 있고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구단에서 지금 열심히 또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이랜드 FC에서 승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고 또그 승격을 또 제주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 될 텐데 그래도 그 승격이란 목표를 이루었을 때그 성취감은 정말 그것보다 좀 행복할 기분이 없거든요. 그냥 승격이 아닌 올 시즌 우승으로 승격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랜드로 왔습니다. 뭐 저는 제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성격적으로도 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, 좀 궂은 일들 제가 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할 거고 또 팀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좀 희생할 거고 평소에 팬분들께서 저를 평가해 주셨던 그 김오규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뭐늘 희생하고 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는 선수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 얼마든지 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라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서울 이랜드 FC가 작년에 좀 성적이 좀 많이 아쉬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시즌 저 역시도 레올파크에서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많이 기대가 되고요. 올 시즌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잘 준비해서 경기장에서 결과로 보여드릴 테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